삼규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한 것은 내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이제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 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뭐어 저기 사우나 가게 되면 뭐 뜨끈뜨끈한 뭐 그런 거, 맥반석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뭐 몇천 도, 뭐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천 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뭐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라고,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사, 오,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다음에 화는 화 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거를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표현한,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다는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합치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 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 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곳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에서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만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모닥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전기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술을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국 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갑목만 필요하면 그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갑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갑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 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 올라 어너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경선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사주, 틀이 되겠죠. 모광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계수라든가 또는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진유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 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월에 계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가 될 것이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표현하죠. 옹달샘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죠. 정화수 같은 걸로도 볼수 있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처럼 큰 물이 아니라 잘 작은 물인데 청진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즉, 맑고 깨끗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무토, 기토 같은 관살을 치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관살 많은 것은 계수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무토를 보게 되면 계수를 땅속에 매몰시켜 버린다라고 하죠. 또 기토를 보게 되면 계수를 탁수로 만들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먹는 음용수인데 거기에 이상한 찌꺼기가 있고 탁물 색깔도 탁하면서 냄새도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 단어 뭐에 있다? 청진함,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수로서의 용도를 잃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를 갖다가 금생수 해서 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토, 기토 같은 관살을 많이 보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조후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일간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단 뭐 원령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계수가 태어난 원령 어디입니까? 진월이죠. 진월은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봄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이 진만 따로 똑 떼어놓고 보게 되면 관성인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수 있죠. 계수의 핵심 청진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원령 자체 토가 있다라고 하면 계수 자체가 어떻게 탁수가 되거나 또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매몰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계수는 왕토에 의해서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계수의 핵심인 청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또한 가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입니다. 즉 계수라고 하는 것이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계수가 진토 관성이지만 뭘할수 있다? 뿌리를 둘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미토라든가 미월이라든가 술월의 경우에는 계수가 미토 술토에 절대 통근이 안 되죠. 굉장한 신약이지만 진토는 관성이긴 하지만 통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계수가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근할 수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계수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의
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그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매몰되지 않고 토생금 금생수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감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토를 갖다 이렇게 재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쓸수 있겠고, 만약에 감목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 생해주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것이니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월의 계수는 인성인 금과 병화를 쓸때 토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갑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사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원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여덟 글자가 어떻게 이렇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기륭 화복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한 것이 격국이고, 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용신에 부합되는 그런 운을 만났을 때 발복하는 것이고, 용신을 극하거나 용신이 크게 손상을 받는 그런 운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삶에 있어서 큰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즉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월지에 있는 토를 생하는 그런 상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 인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이건 아생자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도 있고 나를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아자. 그래서 생아자는 인성 어머니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생하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하고요. 자식 같은 개념, 아랫사람 같은 개념,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에는 식신 또는 상관을 자식으로 보고, 남자는 예외적으로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상은 다시 두 가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식신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거 진월의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병화의 빛을 회기무광, 회기무광도 하지만은 병화의 기운 화생토 하게 되면 병화의 기운을 토가 많이 뺏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죠. 설기 태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진월이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병화가 내적으로 약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렇게 외향적으로 토가 많게 되면 빛을 가리게 되고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니 실질적으로는 왕한 토에 의해서 병화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기태가 또는 설기과다가 되는 명식은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병화를 일간을 생해주고 식상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일단은 진월의 병화는 술월의 병화와 달리 일간 자체가 오양이 진기된 그런 시절에 있기 때문에 먼저는 뭘 쓴다?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광하는 것을 일단 먼저 용신으로 취용하되, 토가 다시 많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회기무광하고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탁하게 만들죠. 심한 경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극해서 파극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니, 이를 방비하기 위해서 인성인 갑목을 얻게 되면은, 자,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되 갑목은 약한 병화를 생조해주고요. 왕한토를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용신인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신은 임수가 되지만 이 틀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갑목이 반드시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자, 월간을 먼저 보게 되면은 무토
각도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 원안적인 식신격에 이렇게 와게 되면 거의 뭐 마른 식신이지만 상관격과 같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연지에 진토가 있죠. 일지에도 진토를 다시 봐서 이건 거의 상관격과 같은 성격이 나타나죠. 토가 너무너무 많아서 병화를 심각하게 회기무강하고 병화의 기운을 많이 많이 뺏어간다라고 볼수 있죠. 만약에 여명이 이렇게 설기태가 되게 되면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못하다. 즉, 이거는 식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일간 약한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아이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다행스럽게 간목이 있어서 토를 이렇게 억제시켜주게 되니, 간목을 용신으로 쓸수 있겠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뭐가 됩니까? 토다, 목절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저 갑목을 좀 보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자, 무자시가 있습니다. 자,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하고 진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겠지만은 신자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준삼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국이 되면 수는 이제 목을 이렇게 생해주는 뭐 좋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토왕자라 이 무토도 문제가 되는데 다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될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 중요한 문제 일간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면 기축시도 마찬가지죠. 뭐 무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지로 다 토가 되겠고 천간에 무기도 투출되어 있으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일간 병화가 너무너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 문제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술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진술충의 완전 토국입니다. 이거 갑목이 있기 때문에 토로 종하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종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무자시, 기축시, 다음으로 무술시 조건생시가 아니라고 보겠고요. 경인시가 되면 좋은 점은 일간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둘수 있겠고요. 갑목도 진진진 그다음에 인에도 뿌리를 얻기 때문에 인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갑목이 생황해서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토가 너무 왕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토의 생을 받아서 목을 이렇게 제해버리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좋은 점은 무자기축 경수 무술시에 비해서 인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경쟁력은 뭐 무자기축 무술시 무슨 정요시 기예시 등등에 비해서는 경인시가 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금이 투출된 건 조금 문제일 수 있겠고요. 신묘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사진이죠. 이런 거좀 독특한 사주가 되겠지만 독특하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일간에 설기가 되겠고요. 임수가 병화를 보강한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거는 극설규집이 될수 있어요.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갑목이 아무리 병화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갑목도 토가 이렇게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될수 있겠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목도 살아나고 화도 좀 살아나는 것이 좋겠죠.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관이 개사가 되겠죠. 개사시가 되면 병화 사의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사는 병화도 뿌리를 두지만 무토도 같이 뿌리를 둡니다. 일간도 왕의 세력을 얻지만은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 오늘 중에서 제가 그래도 한번 요 정도 오늘 중에서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갑오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일간 병화 뿌리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병화 뿌리를 얻는 만큼 무토도 뿌리를 얻지만은 다시 갑목이 천간에 하나 더 투출되어 있으면은 갑목 하나 가지고 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갑목 하나가 더 있게 되면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더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화의 병화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 뭐 금수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자진합이지만 이건 신진이 이렇게 수국이 되죠.
금은 왕토의 기운을 설해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역시나 병화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 정도 되면은 갑오신은 금수운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지만 병신신은 이거는 목화운에 조금 좋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너무 많아서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오늘 놔야 된다. 그러면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